손편지를 좀 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부의 날,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죠? 5월 21일 부부의 날 때 그 주인께서 이제 아내분인 오 실장님에게 이제 손편지를 써서 엽서로 직접 우체통에 우체국까지 가서 보냈어요. 예, 예. 아, 예.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다시 받으시겠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보니까 2006년 거부터 있던데. 예. 이 집배원이 편지를 가져와서 집 제가 받으려고 그러면 안 줘요. 집사람 직접 드려야 된다고. 근데 아, 집배원들도 이제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이 편지가 온다는 걸 아시네요. 그죠? 예. 우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 실장께서 이 편지 해마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어떤 1년에 1년 두 분씩 부부의 네, 날 한번 네. 하고 네. 우리 결혼 기념일 날 한번 하고 두 분씩 근데 이분이 네. 심심이라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뭐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래도 내용을 보면 좀 고맙다 예, 감동이다 예, 뭐 이런 예. 그런 아니시고요. 내용이 예. 해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똑같지는 내용은 조금씩 바뀌어요. 네. 조금씩 바뀌는데. 뭐 같은 그것도 있고 뭐 조금씩 바뀌갖고 오는데 직접 주면 될 텐데 그것도 우체통에 갖다 이어가지고 마산시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최부님이 보시면은 네. 그 쓴 사람도 주는 사람도 주소가 같고 받는 사람도 같으면은 네. 좀 이상하다 안 크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요즘 손편지 문화가 아닌데 어 집배원들도 이제 이게 해마다 이게 엽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전달하면서 이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좀 마음이 따뜻해질까? 저도 잠깐 봤는데 어 이게 최근이네요, 그죠? 2021년 5월 21일 이걸 예, 우리 주인께서 직접 한번 아내분에게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만물이 푸르러지는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 둘이 하나 되는 부부의 날이네. 사랑하는 여보여, 당신과 나 부부된 지 6년도 안 된 엊그제 같은데 8촌 만당집 초가 마당에서 무쇠돌의 노래소리 청실홍실 들이우고 꿈처럼 맞이했던 그날이 벌써 60년. 세월은 화살과 같다더니 누가 말했니 실감나네요. 장인 어른은 항상 조정을 잘 하셨고 장모님께서는 자기 인심만 좋으면 금강산 호랑이도 사귀어 산다고 하셨다. 선지께서는 내 끝을 조심하라 하셨고 선자께서는 호랑이를 청하지 말고 숲을 기르라 하셨죠. 21살 아리따운 처녀가 벌써 망구 90을 바라보는 망구가 되고 나는 망백이 되었네요. 우리 남은 여생 이 아름다운 꽃길 따라 두 손 꼭 잡고 당신은 110살 나는 120살 잡은 손 놓지 말고 같이 갑시다. 2021년 5월 21일 부부의 날에. 오 실장님 어떠셨어요? 편지 받으시고. 맨날 주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고 했더만 한 분은 이제 그 최부님 주시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편지 받았는데 너가 들어볼래 하면서 쭉 읽어줬더니 야 너는 아직도 신혼이네 그러더라고요. 지금 너 그 편지 한 분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뭐 40, 별난가 봐요 이분이. 뭐 40대인 저로서는 정말 그 제 경험과 제 지식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에 대해서 도저히 좀 헤아리기가 좀 힘들 만큼 정말 그 애정이 묻어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륜이 묻어나 있는 글로 좀 느껴졌는데 글쎄요 이제 우리 백낭산 주인만큼 나이가 되면 아마 이 글들이 정말 저도 제 실감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